뒤돌리기. 득점. 아주 천천히 정교한 속도감을 사용했고요. 일목적구를 정말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적구는 단장 단으로 다시 한번 뒤돌리기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연속 뒤돌리기 성공. 자, 계속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일단은 포지션 플레이가 좋다, 잘 됐다라는 뜻은 일적구의 두께도 굉장히 잘 맞은 거지만 속도가 참 좋습니다. 네. 아, 파란 볼이 일단 잘 쿠션에 조금은 붙어 있는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비껴치기. 내공이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 오. 자, 먼저 내려옵니다. 득점. 자, 동점에서 석점 추가하는 김재근 선수고요. 조금만 두께가 두꺼웠었더라도 3쿠션 이후에 이제 키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두께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안쪽으로 옆돌리기까지 네. 성공을 시킵니다. 김재근. 김재근 선수의 이런 맺고 끊음이 참 좋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건 지금 상황에서 공을 괜히 천천히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한 힘으로 스피드를 살려서 컨트롤하는 게 억각에서 이런 공을 괜히 지금 상황에서 천천히 컨트롤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이라는 건 일단 둘째 치고 오로지 공격으로 나간 그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완급 조절을 참 잘하는 그렇죠. 네, 선수죠. 마라톤 선수였으면 참 잘했을 것 같습니다. 끝돌음 득점. 네. 자, 연속 5득점 김재근. 박명규 선수도 지금 6대6까지 따라왔는데 다시 다섯 걸음 도망가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볼 위치 확인했고 뒤돌리기 5 쿠션 타고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참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네. 네, 이런 경기 진행이 박명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급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6득점, 점수는 12대6. 옆돌리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일목적구를 무조건 두껍게밖에 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리각이 커질 테니 하단 당점을 주고 직접 끌어서 내리거나 그렇죠. 자, 힘볼 왼쪽으로 옆돌리기 엄하게 코스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하나의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당점을 높게 주면 휘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점을 낮게 주고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김재근 선수의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플레이를 선사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아주 좋죠. 뒤돌리기 또 한 번 득점. 야, 6대6에서 지금 연속 8득점 뽑아내면서 14점을 만들어내는 김재근 선수고요. 뱅크샷 득점 없이 오로지 1득점짜리로 8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트포인트 김재근. 비껴치기 대회전. 비껴치기 대회전 직접 찾아가는데 자, 여기서 끝오름도 있습니다. 올라
갑니다. 네. 2세트 어. 마무리 짓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김재근 선수가 확실히 집중력 있는 플레이, 깔끔하고 뭔가 정교한 그런 플레이를 와, 2세트 때 완벽하게 또 보여주네요. 그렇죠. 빅교칙 대회전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겨냥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해법이었죠. 네. 조금 길게 들어가도 끄드러면상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다 돼 있었던 마지막 세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허디닝 온뱅크 걸어치기 짧은 코스로 방향 좋은데요. 흘러갑니다. 아, 대단합니다. 첫 큐부터 뱅크샷 득점 만들어내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일단은 원뱅크 걸어치기가 걸리는 두께가 참 좋았습니다. 네. 너무 두껍게 맞거나 너무 강한 힘으로 치게 되면 되려 안 내려오는 현상도 나오는데 두께도 좋았고 힘 조절도 좋았고 그러면서 다음 배치까지 좋습니다. 자, 뒤돌리기 직접 봤습니다. 내려갑니다. 네. 득점! 뱅크샷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 3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뱅크샷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면 좀 기분도 그렇고 이런 텐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세트가 될 확률이 좀 크죠. 그러니까 김재근 선수 입장에서는 3세트 지금 기선 제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뱅크샷으로 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키스 빠졌고 회전력으로 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자, 연속 5득점. 자, 첫 이닝부터 장타를 뽑아내기 시작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여기서의 살짝의 위험이 있었지만 키스는 잘 제거됐고요. 네. 방향이 아주 좋게 잘 진행되면서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32강전에서 뱅크샷 득점 5개째 기록하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부드럽게 큐를 넣었고 뒤돌리기. 아~ 킴볼이 또 한 번 움직입니다. 득점. 스트로크가 참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 들죠. 터치감이 굉장히 작으면서 회전력과 두께감으로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듯한 느낌. 네. 뭔가 이렇게 폭신폭신한 케이크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뒤돌리기. 오. 한 개의 포인트를 정립합니다. 야, 지금 3세트 첫 이닝 출발하자마자 7득점. 아, 이런 말을 지금 뱉으면 안 되는데. 네. 좀 전에 옆 테이블에서 퍼펙트 큐가 나왔잖아요. 아, 네. 설마 동시간대 이 두 테이블에서 퍼펙트 큐가 나온다. 그러면서 다음 배치는 김재근 선수에게 또 굉장히 좋은 배치가 주어졌습니다. 자, 힘 조절을 하면서 뒤돌리기 성공. 한 점 더 추가합니다. 8대 0을 만드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결국에 이런 게 이제 경기의 뭐 흐름, 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굉장히 좋았던 컨디션의 박명규 선수를 이번 대회에서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 참 아쉽고 불운한 그런 진행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뱅크샷을 조준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이것까지 이번 대회 32강전에서 뱅크샷 득점 벌써 6개째 기록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아, 쓰리 뱅크샷 참 정확하게 맞춥니다. 예. 야. 거의 지금 와. 2이닝 만에 10득점으로 박명규 선수를 굉장히 압박하게 시작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야, 지금 게임 에버리지가 1.905고요. 2세트에서 기록한 하이런 9점. 옆 돌리기. 와, 네,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야, 1이닝과 2이닝 물론 지금 김재근 선수의 두 번째 이닝도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두 선수의 지금 온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3세트예요. 김재근 선수 컨디션이 12시가 됐습니다. 어, 그렇네요. 네. 뒤돌리기. 파란볼이 밑에 공간에서 빠졌고요. 5 쿠션. 네. 득점. 연속 5득점 챙기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살짝은 아슬아슬하게 득점의 모양도 됐지만 네. 16강까지 석점 남아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어, 코너 부근을 굉장히 잘 바짝 돌려놨는데 천천히. 아,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코너를 돌리기 위해서 강하게 치는 선수들이 가끔 있는데 김재근 선수는 정확하게 코너 부근을 돌려야겠다라는 의지가 더 보였던, 마치 대회전을 치는 게 아니라 코너 부근에 있는 옆 돌리기를 치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각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네. 옆돌리기 출발합니다. 천천히. 이 적구가 이렇게 맞으면 내려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일목적구를 반대쪽 코너로 정확하게 갖다 놨고요. 네. 이목적구가 맞는 방향이 관건이었던 공인데 이렇게 맞으면서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치 포인트 난이도가 높진 않아 보입니다. 매치 포인트. 옆돌리기 코너 쪽으로 다가갑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마지막 득점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내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아, 또 워낙에 또 마지막 매치 포인트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 옆돌리기, 얇은 두께를 치는 옆돌리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컨디션 상태에 김재근 선수가 놓칠 일은 거의 없었던 그런 배치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옆돌리기 배치 깔끔하게 풀어내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야, 이번 3세트에서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김재근 선수인데요. 야, 이렇게 32강전에서 박명규 선수를 꺾고 16강 무대에 진출하는 킹스맨 김재근 선수입니다.